과거의 노래가 현재의 음원 차트에 등장하는 데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입소문을 탔다거나 경연 오디션 등 프로그램에서 쓰여 화제가 됐다거나 시즌송으로 자리 잡아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등장하는 등 이유는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대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때문에 역주행했다면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출연진들의 인기를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다 역주행을 하진 않습니다. 노래가 좋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그 노래가 나온 상황, 방송이 남긴 강렬한 한방 등이 받쳐줘야 하죠. 이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춘 노래들이 차트에 등장했습니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미션곡으로 등장한 헤이마마와 베러입니다. 수업하는 장르별 톱 여성 댄서들이 모여 최고의 스트릿 댄스 크루를 찾기 위한 서바이벌로 요즘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댄스 배틀인 만큼 방송에서 수십 곡의 노래가 나왔지만 시청자의 고막에 박힌 노래는 두 곡인데요. 내 안의 댄스 본능을 깨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헤이마마는 리더의 개그 미션 메인 댄서 선발전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헤이마마는 EDM의 거장이라 불리는 DJ 데이비드 게타의 노래로 니키 미나즈, 비비렉사, 아프로젝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2014년 발매 당시에도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신나고 강렬한 비트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헤이마마. 미션에선 댄서 노제의 안무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에너지 있고 역동적인 안무가 더해지니 눈과 귀를 홀리는 헤이마마가 됐죠. 헤이마마는 마치 내가 댄서가 된 듯 위풍당당하게 걷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과 늦은 밤 시간 이용자들이 많이 몰렸죠. 개근 미션 후 헤이마마는 멜론 등 음원 차트에 등장했고 현재까지 72위에 머무는 중입니다. 보아가 지난해 발매한 베러는 두 개의 크루 원트와 YGX의 댄스 배틀에 나왔습니다. 이 곡은 발표 당시에도 벅스 1위 등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베러는 방송 직후 멜론 1000위권으로 진입하더니 일간 차트 200위까지 오르며 꾸준히 순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러의 역주행은 가사도 한몫합니다. 보아가 2022년 버전의 걸크러쉬, 업그레이드된 걸크러쉬라고 자신했던 이 노래는 내가 쎄, 내가 최고라며 승부를 즐기며 경쟁에 적극적인 능력 있는 댄서들과 어울립니다. 배럴을 듣는 리스너도 자신감 넘치는 나에 취하게 되죠. 두 곡 외에도 CL의 닥터 페퍼, 헬로 비치와 여러 팝송이 수우파의 인기에 힘입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노래에서 모두가 다 듣는 명곡이 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수우파를 통해 몇 개의 역주행곡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네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